자, 두 분이 주신 금양의 대안주를 한국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성장을 가시화하고 성장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이것이 주가의 모멘텀에 되어줄 수 있는 이렌텍을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수급에 집중을 하시면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폭풍 순매수를 하고 있는 TCC 스틸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렌텍과 TCC 스틸,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이렌텍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렌텍 하면은 예전부터 휴대폰, 스마트폰 쪽에 부품을 주력하던 회사인데 뭐 배터리 팩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쪽이고요. 네. 뭐 케이스, 충전기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다 실이 안 맞죠. 다들 예, 스마트폰 출하량 정체돼 있고 재고가 네. 저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고민이 많죠. 네.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의 라인업으로 뭔가 승부수를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 네. 쪽에서 이 KT&G향 디바이스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들과 함께 작년 대비 한 3배 이상 물량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2024년, 한 2년 뒤 가게 되면 전자담배 시장이 50조까지 커지는 이런 변화를 네. 그대로 또 같이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AR, VR 글라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메타버스 오큘러스 2 이런 쪽에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팩 이런 쪽에 강자죠.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애플과 함께 트렌드가 만들어져 갔을 때 여전히 관련된 부품주 쪽으로 부각이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모빌리티 쪽에 탑재되는 배터리팩입니다. 그래서 이게 8월 달이면 비사라고 하는데 비사가 그냥 배민 예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비사입니다. 네. 네. 자율주행 서빙 로봇 관련된 배터리팩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 배터리팩을 통해서 확장되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 가장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올해 매출액이 60% 늘어서 1조 2천억 대. 이게 전자담배 효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19억 원대. 한 197% 전망할 걸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4천억 대 중반대 정도 됩니다. 그럼 여전히 이번 시장의 충격을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비해서 그리고 또 성장할 흐름에 비해서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될 국면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렌텍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지훈 대표님의 TCC 스틸도 보겠습니다. TCC 스틸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렌텍 엄청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고요. 그에 못지않게 준비를 했는데 좀 다소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TCC 스틸은 약간 그 아까 금량하고 좀 비슷한 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통조림 캔이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네네. 음료수 깡통 캔의 절대 강자입니다. 이 전기 주석 강판이랑 그다음에 자동차랑 가전제품에도 쓰이는 동도금 강판을 기존의 캐시카우로 잘 갖고 있으면서 아직은 매출 비중이 20% 내외지만 이 원통용,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SDI 향으로도 납품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TC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통용 배터리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원통용 배터리 포장재가 나름 이제 압출하는 과정이 좀 그 압출하는 과정과 열에 좀 견디는 그런 공정상의 조금 나름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 시장이 아직 매출단에서 비중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 좀 증설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 말에 이제 760억 설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켈 도금 이 원통형 배터리 쪽 포장재 쪽 생산 캐파가 약 두 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6,500억 대, 영업이익은 400억 대 이상으로 지금 매출단에서 25% 정도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60% 이상 증가를 예상하지만 PER은 8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모양상으로 봐도 저는 차트는 그렇게 신뢰하진 않지만 상당히 예쁜 정배열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CC 스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렌텍 못지않게 TCC 스틸이 매력적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TCC 스틸의 가격 전략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지금 뭐 거의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금 추세를 안 깨고 꾸준히 그냥 네.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자로 상당히 좀 강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7% 정도 상승이 나와서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평당가 외국인 기관이 동시산 평당가가 한 13,000원 한 중반권입니다. 그래서 12,500원에서 한 13,800원까지는 매수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선 아주 짧게 한 12,0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TCC 스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지금 동시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보니까 외국인이 83억 원 정도 매수했고 기관은 한 53억 원 정도 동시에 지금 순매수. 최근에 한 3, 4거래일 연속으로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수급적인 왜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볼까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TCC 스틸 가격 전략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렌텍도 보겠습니다. 이렌텍은 근데 최근에 약간 눌렸습니다, 대표님. 네, 눌리니까 사야죠. 네. 그래서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주봉의 패턴을 봤을 때 네. 월봉이고요.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네. 기간 조정 성격 쪽에 마무리가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약간 박스권을 거의 이탈하지 않고 변화가 들어온다. 근데 지금 중기 저항선을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 18,500원대 정도로 네.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한 23,000원대, 손절가는 16,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주신 오늘 금양의 대안주 이렌텍과 TCC 스틸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주신 대안주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과 그리고 TCC 스틸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전망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겠는데 미국에서 뭐 체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너무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를 또 잘 이겨내겠지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되죠.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으로 최근에 약간 위축됐던 IT 빅테크주들을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다운은 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김지훈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국내 기업들 실적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7일 그렇죠. 네. 오늘은 하이닉스하고 LG와 삼성 전기 등이 좀 발표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렇죠. 있고 내일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호텔신라,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등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29일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 LG전자, 현대 글로비스 등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코스피 2022년 순이익이 한 177조인데 오히려 지금 160조까지 낮아질 경우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 이익 떨어지면 이익 기반으로 박스권 횡보하는 장이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되면 오히려 그 와중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업종에는 좀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갖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까지 두 분 알려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